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여기는 신도, 시도, 모도, 그리고 장봉도행 배를 타는 곳이죠. 삼목선착장입니다. 오전 7시 10분에 첫 배를 시작으로 1시간에 한 대씩 운항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8시 10분 배를 탔고요. 출항 10분 만에 저 앞에 보이는 신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장봉도로 향하죠. 저희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신도, 시도, 모도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장봉도로 향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른 시간이라 아직은 한가한 모습입니다. 선착장에서 왼쪽에 있는 수변 산책로 방향으로 오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구봉산은 선착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수변 산책로를 돌아본 뒤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수변 산책로에서 오르는 구간은 등로 찾기가 복잡하고 또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선착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구봉산을 올라가는 것이 좋고요. 수변 산책로는 되돌아와서 배 타기 전에 잠시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를 따라가다가 끝부분에서 바로 오른쪽 구봉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 뚝방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길이 3.3km 신도대교로 갑니다.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지는 서해남부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으로 2025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요. 다음 단계는 강화도와 신도를 거쳐 영종도, 그리고 모도와 장봉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섬 내부 여러 곳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변 산책로 뚝방길은 약 800m 정도 되고요. 한 바퀴 도는 데는 1.7km,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이 뚝방길 끝부분인데요. 이 주변에는 캠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뚝방길 반대편에는 이렇게 모래사장과 갈대밭이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물론 여름철 성수기 때는 붐비겠죠. 또 요즘에는 이런 시설들의 운영 사항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구봉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내 표지가 좀 애매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구봉산 이정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도 뚜렷한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서 좀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다 보니까 삼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림 부동산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올라갔는데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부터는 이정표가 좀 부실했는데, 특히 이 이정표는 거리나 방향이 좀 애매했습니다. 신도 선착장과 0.89km 했다가 다시 1.6km로 늘어나면서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저 뒤쪽이 구봉산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한동안 이정표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능선치기로 올라갔습니다. 높거나 험한 곳이 아니라서 방향만 알면 정상까지는 어려움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봉산 정상입니다. 만약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했다면 저 구봉정을 거쳐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바로 신도 1, 2 방향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약수터 방향으로 내려가도 시도로 넘어가는 다리로 갈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수터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온통 진달래불락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모도에서 하산할 때도 그랬는데요. 산속에 새로 건물들도 들어서면서 새로운 길도 생기고요. 또 도로도 확장하고 산 모양이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등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예전에 세워진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게 된것 같은데요. 정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봉산을 오를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구봉산부터 오르는 게 좋겠고요. 단순하게 트레킹만 할 계획이라면 저희처럼 걷다가 처음 삼거리에서 왼쪽 도로를 따라서 시도, 모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신도 펜션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리 건너 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난감할 때가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는 급한 대로 해결한다고 해도 도심지에서는 쉽지 않죠.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 말고 이날 만난 공중 화장실이 6곳 정도였는데 겨울철이라 그런지 모두 폐쇄 상태였습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양해를 구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객들이 다 좋을 수는 없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너 없는 여행객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일로 그 마을 전체를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급박한 일이나 최소한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여행객들에게는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두 그곳에 대한 기억이고 평가고 추억이 되는 것이니까요. 덕분에 분위기 좋고 친절한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도에서 모도로 넘어가는 다리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서는 이 모도 주변 풍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리 건너 왼쪽으로 진행해서 섬 뒤쪽에 있는 조각공원과 해안가를 따라 걷다가 높은 산에 오른 다음 저 철탑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리 옆으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 풍경은 10여 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쉬지 않고 내리는 비행기들의 낮은 풍경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둘레길 시점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둘레길 시점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모도 최고의 사진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멋진 그림 한 장면 남겨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박주가리 방향으로 능선에 등루가 있어서 물론 이 능선으로 걸어도 좋은데요. 썰물 따라 바위들이 들어서 있는 해변가를 걷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도 뒤편에 펼쳐진 해변가 풍경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처음 만나는 해변. 이곳은 조각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배미꾸미 해변입니다. 이 주변으로 암릉지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위를 걷기 힘든 분들은 바로 이쪽 능선에 있는 안전탐방로를 걷다가 이런 해변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해변 뒤쪽에 조각가 이희로 씨의 개인 작업실이면서 전시장이 있습니다.
these views that we're passing through, making our way to a distant place, just us two. Somewhere new.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는 물섬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이런 곳 찾을 자격도 없습니다. 반성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몇 곳에 해변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뾰족바위 해변입니다. 오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검은 돌이 해변이었습니다. 바로 앞쪽 작은 섬은 말끝입니다. 그 뒤쪽이 장봉도이고요. 다른 곳과는 달리 이 주변 바위들이 모두 검은색입니다. 지질 활동의 영향이겠지만 신기한 모습이죠. 이곳 풍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이야, 대단하네 여기. 저희는 이곳에서 오른쪽 능선으로 올랐고요. 높은 산에서 모도 선착장 방향으로 하산했습니다. 하산 지점까지는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습니다. 모돌이 마을 해관 앞쪽에서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신도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10분이면 만나는 섬 신도시도 모두의 겨울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교통편이나 참고사항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